근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 들린 얘기도 좀 센 얘기들이죠. 근데 더한 패클러가 나타납니다. 더하다고? 아, 그래. 무슨 인간이야? 어느 날 저에게 DM이 폭발하기 시작을 해요. 어, 언니 너무 실망입니다. 언니, 초심 잃으셨네요. 언니, 이제 그만 방송하세요. 어, 왜? 정말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음성 메시지 하나가 와요. 정말 이틀을 못 눌렀어요. 겁이 나서.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제가 눌러봅니다. 눌렀는데 제 목소리가 나와요. 어? 어. 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언행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팬들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에? 쌍욕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성 논란이 나올 만큼의 그런 음성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도대체 이런 말을 했지? 내가 도대체 언제 이런 상스러운 말을 하고 다녔지? 정말 한 시간을 식은땀을 계속 흘렸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음성 메시지는 제가 아닌 거예요. 에? 그럼 뭐야? 뭐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은 어 뭐 흔히 말하는 합성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활동하지 않은 플랫폼에서 저의 성대모사를 아. 똑같이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저도 몰랐어요. 악의적인 거잖아. 저도 전 줄 알았거든요.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저만 하는 저의 이런 버릇들 뭐 습관들이 있는데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도 모를 만큼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가 이분이 방송을 하면서 후원금을 좀 받기 시작을 했나 봐요. 돈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이분이 추락이다 추락. 그러다 보니 제 이름에도 먹칠이 나기 시작하죠. 안 되겠다. 잡아야겠다. 정말 큰 코를 내가 다치게 해줘야겠다. 벌을 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때서부터 엄청난 조사가 들어갑니다. 정말 지인들, 회사분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름 만에 그분을 잡았습니다. 제가. 와. 네. 아, 진짜 농담이다. 네. 그분을 잡았는데 네,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는데 제가 정말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예상 밖의 인물이 나온 거예요. 어? 아는 사람이야? 설마.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이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이 나와서 제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 사칭 범이, 그 사기꾼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안 돼, 안 돼. 그런 존재가 아, 제발. 제 앞에. 아, 제발. 아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아, 누르지 마. 제 앞에. 계시는 거예요. 누르지 마. 제발. 저는 그래서 이분을 제발 혼쭐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전 이분을 보고 나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어요. 아, 제발 해줘. 왜냐면은 왜냐면 가짜 풍자의 정체는 짜 풍자의 정체는 아! 미쳤어. 미쳤어.